동일하게 100%로 되어 있는데 크기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테리 빛나입니다. 오늘은 어도비 포토샵에서 저해상도의 이미지를 고해상도로 변경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포토샵에 이런 꿀같은 기능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사진을 크게 키우면 화질이 깨질까봐 고민하셨던 분들, 이 영상으로 해결하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지금 준비된 이미지가 있고, 이 이미지의 사이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를 살펴보니, 663 곱하기 442 픽셀이죠. 굉장히 작은 사이즈, 작은 해상도의 이미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제 이 이미지를 가로세로 두배 크기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를 잘 따라해 주시면 되는데요. 보통 포토샵에서 파일을 열때 폴더에서 바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파일을 많이 여시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열면은 우리가 사용할 기능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열지 않고 파일에서 오픈으로 열어주도록 할게요. 준비된 JPG 이미지 파일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포맷을 카메라 로우라는 파일 형식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사용하게 될 기능이 나타나게 돼요. 열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사진을 찍는 분들이라면 이 화면이 많이 익숙할 텐데요. 항상 JPG만 사용을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이게 무슨 기능이지라고 하실 거예요. 굉장히 화질이 좋은 로우 파일을 포토샵에서 열었을 때 나타나는 화면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저해상도를 고해상도로 올리는 작업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미지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Enhance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Super Resolution이라는 메뉴가 선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 Super Resolution이라는 기능은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한 기능입니다. 덕분에 사진을 지능적으로 확대해서 선명한 화질과 중요한 디테일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가로세로 모두 두 배씩 키워주기 때문에 만약에 천만 화소의 사진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4천만 화소가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작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바로 진행이 됐고요. 제가 여기서 오픈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상도를 높이기 전 이미지고요. 우리가 해상도를 높인 이미지는 같은 폴더에 따로 저장이 되었습니다. DNG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DNG 파일을 바로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DNG 파일은 새로운 형식의 로우 파일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카메라 로우 기능을 통해서 열 수가 있고요. 오픈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짠! 지금 이렇게 확인이 되시나요? 왼쪽에 있는 게 해상도를 늘리기 전의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Super Resolution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해상도를 향상시킨 그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아래쪽을 확인해 보시면 동일하게 100%로 되어 있는데 크기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원본 사진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만약에 이 이미지를 그냥 크기 조절로 크기를 키웠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레이어 명칭을 좀 바꿔볼게요. 아래쪽에 있는 것이 슈퍼 레졸루션 기능을 사용한 것이고요. 위쪽에 있는 게 원본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크기를 키워볼게요. Ctrl T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Alt를 눌러서 중간 지점을 맞추면서 쭉 키워주도록 할게요. 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상태가 원본을 그냥 크기 조절로 크기를 늘린 상태고요. 지금 보시는 것이 슈퍼 레졸루션 기능을 이용해서 크기를 키운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원본 슈퍼 레졸루션, 원본 슈퍼 레졸루션.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NG 파일을 JPG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비교용으로 넣어놨던 원본 레이어는 딜리트를 눌러서 지워주시고요. 이 슈퍼 레졸루션이라는 레이어 하나만 남겨둘게요. 다음 파일로 가서 Export, Save for Web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에 확장자가 JPG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아래쪽에 Save를 눌러서 마무리를 해줄게요. 원하는 파일명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폴더로 가서 이미지가 저장이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와 함께 어도비 포토샵에서 저해상도의 이미지를 고해상도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너무 오래된 사진이라서 작은 사이즈의 이미지밖에 없다거나 큰 이미지에서 어떤 특정 부분을 크롭했을 때그 부분을 좀 늘려서 사용을 하고 싶은데 화질이 깨지는 건 싫어라고 하는 경우에 사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